개인에게 맞는 단 한 가지 향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이질적인 향료를 섞을 때 나오는 어떤 그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들을 통해서 향을 만들어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향을 만들고 있는 박태맨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브랜드를 위한 정체성을 향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배운 디자인을 접목해서 그분이 사용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성격, 취미 등을 반영해서 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향사로 일을 하지만 이제 메인 타이틀은 조향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향을 디자인하는데, 향 자체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각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글을 읽어서 향을 표현해내는 방법, 토리라던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서 향을 표현해내는 방법 을 제가 좀 사람들과 잘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조향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는 진저 아이웨이라는 브랜드를 위한 조향을 시작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씩 브랜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바딜럽에 있는 그 샤워 필터에 들어가는 향을 개발을 했었고요. 아홉이라는 브랜드로 인센스를 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과 함께 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에세이라는 향 브랜드인데요. 그쪽에 들어가는 4개의 향 새로 런칭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화학을 다니고 이과를 전공해서 나온 조향사가 아니라 약간 디자인 베이스를 통해서 향을 만들기 때문에 정해진 향 공식에 따라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항상 새로움이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 새로움을 찾아가는데 같이 발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향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비스포크인데요. 스투를 제작할 때처럼 맞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향을 한 사람 혹은 어떤 브랜드를 위해 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디자이너 향수도 역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들긴 하지만 디자이너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의의를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스포크에서는 만드는 사람이 저이지만 제가 가진 취향이 그 향의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향을 이제 좀 고집스럽게 찾아내는 게 큰 특징입니다. 비스포크 조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한 6주에서 8주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 혹은 두 번째 주까지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브랜드가 원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개인이나 브랜드가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사실 알고 있지 못해요. 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찾는 거고, 그 새로운 가치를 이제 향으로서, 텍스트로서, 시각적인 부분으로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버가못이라는 시트러시한 향을 주고 이 향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색으로 한번 셀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질감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은 온도인지 낮은 온도인지를 한번 구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3주차가 되면 모아졌던 정보들을 한 30가지 정도 향을 취합을 하고요. 실제 시향을 하면서 이 향은 좋다 나쁘다 혹은 이거는 브랜드와 어울린다, 본인에게 어울린다 고민을 하고요. 3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6가지, 3가지, 최종적으로 한 가지 향을 구현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는데요. 상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제가 만든 향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 맞는 단 한 가지 향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집스럽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쓰시던 그 화장품 냄새가 좀 많이 그립다. 그래서 그 화장품 냄새를 저한테 말로써 이제 구두로 표현을 해주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분이 사용했던 화장품을 직접 맡기보다는 그 설명에 기반해서 향을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몇 주 차에 걸쳐서 조용을 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분의 이제 피드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그 화장품 향과는 맞지 않지만 그때 기분을 나게 한다. 그래서 똑같은 그분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새로운 지점을 항상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향을 이제 반복해서 카피하는 거는 큰 가치를 가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향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어코드라는 게 있는데 어코드가 좋지 않은 향료, 그러니까 서로 결이 다른, 서로 부딪히는 향료를 섞음으로 좀 새로움을 찾는 편이에요. 이질적인 향료를 섞을 때 나오는 어떤 그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안에서 새로움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항상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것에 큰 가치와 재미를 느끼는데 제가 만든 새로운 향이 이제 타인을 위해 다가갈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실제 재료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향을 만든다 아니면 같은 걸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나는 땀 냄새 약간 철냄새 비슷한 느낌 그런 거를 전 하나의 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땀 노트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만들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전체 향의 한 10% 혹은 5% 아니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변조제로 사용해서 아, 이 향을 맡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거슬리지만 좋은 느낌을 낸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불쾌할 수 있다고 느끼는 향 부분도 이 향에 적절히 조화롭게 녹여내는 약간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들을 통해서 향을 좀 새로운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구 디자인을 대학교에서 배우고 제품 디자인을 이제 스위스에서 배우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을 먼저 했어요. 그때 저 스스로를 되게 개발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어요. 내가 평소에 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언제인가를 떠올려 보니까 봄에는 꽃이 필 때 좋았고 여름에는 곤충들이 울고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나는 냄새가 좋았고 겨울엔 눈 냄새가 좋고 뭔가 후각적인 부분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조향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1세대 조향사인 정미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GN스쿨에서 조향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은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미 여가 생활을 통해서 제가 삶의 원동력을 얻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테니스, 실내 암벽 등반, 클라이밍, 한강에 나가서 라이딩도 하고 약간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걱정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 등산도 종종 가는데 그럼 산에서 느끼는 뭐 땅의 냄새나 뭐 나무의 느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이미지들을 좀 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가 그 영감을 좀 많이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화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10년 뒤에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리고 이 외에 후각적인 표현 외에 뭐 청각적으로나 어떤 촉감적으로나 다른 강박적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향사뿐만 아니고 작가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할 때 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더 새로운 가치를 찾는데 힘이 실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스포크 조향이라는 게 아직 한국 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데요. 한 사람을 위한 한 가지 향은 사실 절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본인만을 위한 향을 만든다. 뭐 예를 들어 하루에 어떤 일을 글로 일기로 적어내듯이 지금의 나를 향이라는 매체로 표현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비스포크 조향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 시트러스티한 향을 주면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말을 좀 더듬네요. 갑자기 긴장하신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렇죠. 가까이 오니까 너무 부담돼요.